땡땡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. 야, 100번째 누가 되려나? 일단 물이 너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안 도와주려나? 고기라도 좀 들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고기가 너무 없는데 지금 배고픔, 상처남, 피곤함 아주 그냥 예 난리도 아닙니다. 어? 뭔가 또 가져왔대. 뭐 이렇게 가져오시나? 아이씨 참 고기? 똑똑한 수학자요? 능력이 얘는 쥐덫을 놓으면은 쥐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. 얘가 쥐덫을 놓으면 쥐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쥐가 보통 2, 3일에 한 번씩 잡히거든요? 책? 책 겁나게 많이 주고 하네. 예, 쥐를 수학적으로 잡죠. 쥐고기를 먹기 위해서. 아 근데 이거 지금 문제가 고기 최악의 상황인데 아 큰일났는데 먹을 게 지금 너무 부족한데 좀 무기 하나 만들 수 있나? 이게 전초기지라도 한번 털어볼까 했는데 통조림이 많으니까 거기 또 내일 되면 매우 배고픔 된단 말이야. 야 정말 최악이다 최악. 누웠니? 나무가 엄청 부족해요. 나무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세토 또 뭐 만들었고 만든 키 여길 털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럴 무기가 없어. 아, 도끼라도 있으면 어떻게 가보겠는데 여기도 식량이 많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마 그 쓱싹쓱 해야 될 거란 말이야.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고기 여기는 음식은 아예 없고 아 여기도 톱 하나만 있으면은 아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이쪽 가보자. 어쩔 수 없다. 지금 너무 배고프다. 얘네 냉장고 어디지? 여기 있대.
냉장고에서 뭐라도 훔쳐와야 돼 지금. 큰일 날 뻔했다. 냉장고에서 먹을 것만. 다행이에요. 먹을 것만. 아, 통조림 고기야. 아, 물. 아, 살 것 같다. 여긴 뭐 있지? 통조림 고기 부품 4개. 담배 필요 없고. 아, 뭐 기계품을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. 다른 데서라도 기계품은 수장 가능하니까. 일단 배고픔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? 됐습니다. 가죠. 아우, 사업과과에 있구나, 다음에 어때? 예, 그나마 지금, 통조림하고 그 나와가지고. 지금 매우 배고플 때 두 번 먹어야 돼, 두 번. 지금 음식을 해서. 지금 매우 배고픔들 거야, 아마. 강탈하지 못했지만 부상이 발생했대. 야, 빨리 붕대 붕대 붕대. 아유, 이 할아버지 다쳐가지고. 야 충분히. 야, 우리가 지금 배고파. 야, 너네들이 지금 죽을 걱정이라. 죽을 자 뭐야 이거. 땔감이 없잖아 또. 아, 땔감이 없잖아. 아이씨. 야, 잠깐만. 야, 내가 얘가 붕대 해주면 더 빨리 나으려나? 얘가 치료 능력이 있거든요? 치료 능력이라고 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능력인데, 능력이. 아, 배고프다. 문어도 먹고 같이 자자. 아, 매우 배고픔이 떠가지고. 야, 음식도. 일단 배고픔을 없애야 돼. 그래야지 좀 회복이 되지. 밥은 먹고 누워. 밥은 먹고. 밥 거의 다 했다. 두 번 먹어야 돼. 아야야야야. 아무리 배고파도 얘 너 먼저 먹지 말고. 아픈 사람 있는데. 아픈 사람부터 먹이지. 아, 거래하는 애 드디어 왔네. 약품을 좀 쓴다 써서. 네, 목재가 지금 좀 급하다. 얘한테 목재하고 기계부품, 무기부품도 있으려나? 아, 있어. 기계부품 다 있어. 예, 이거 쓰더라도 어쩌지. 가져와야 돼 지금. 물 12병. 기계부품. 어?
야, 이거밖에 안 쳐줘? 아, 야, 너무 안 돼. 지금 약 다 쓰더라도 어쩔 수 없어. 아, 또 거래할 만한, 아, 이거 하나 더. 약 다 팔고요. 약이 없다 이제. 아, 보석 있다. 총알? 무기가 없네. 총알이 있어서 뭐하지? 쓸모도 없는데. 자, 일단 나머지 하나 더 먹고 이제 생겼으니까 저 업그레이드 하자 빨리. 기계부품 9개. 아, 아직 쥐덫은 못 넣는구나. 쥐덫이 10개 들어가니까. 이제 세트 만들 수 있겠지? 부품 8개 있으니까. 아, 맞다. 부품 8개 있으니까 나무는 없어. 나무가 부족해. 나무 다 샀지 내가. 아, 소방도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나무를 좀 갖고 와야겠다. 일단 세트 2개를 만들고. 가야 되는데. 초등학교 교장이었구나. 야, 제 아이들 안 도와주면 끝장나겠. 멘탈 붕괴 되겠는데. 얘 그 아이들 올 때가 있거든요. 걔네들 아 약이 처음에 도와주는 게 약인데. 약을 다 팔아가지고. 근근히 먹고 살고 있구나, 진짜. 되게 통조림을 이번에 좀 얻어가지고, 신규. 호텔. 이게 확률인데,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. 저번차 회차 플레이할 때는 안 왔었는데, 저번에. 얘네들 저번 예전에 플레이했을 때. 처음에 지금 너무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. 참, 일단 얘가 수집하고. 아니다, 얘가 방어야. 이렇게 해야겠다. 아, 쟤 그 붕대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. 상대가지고 지금 쩔뚝쩔뚝거리면서. 아유, 할아버지. 내가 약이 있을 거야. 붕대 있어라, 붕대. 붕대가 있어야 된다, 붕대. 하나만 있어, 붕대. 아, 하늘이 날 도우신 분. 붕대가 하나 있어. 이 치료할 수 있겠다, 사람이. 회복력이 안 좋아서. 이게 원래 부상에서 상처나. 이제 올라가는데. 이게 그거거든요. 상처나, 부상, 위도. 아, 뭐지? 아, 중상. 치명상. 그건데. 일단 다 가져가서 저기다 놓자. 이번에 좀 나무를 좀 많이 가져가야 돼. 소방도끼를 하나 만들려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
한 세모꾼만 가지고 세모꾼 여섯 개. 그럼 소방도끼 만들어서 가구 푸시면은 나올 거야. 그리고 군사기지도 아 얘네들로 가능하려나?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볼까. 시도는 한번 해보자. 시도하다가 죽으면 어쩌 어떡하냐. 부품들 나왔네요. 쥐덫 하나 놓을 수 있겠다. 쥐덫 그 부품이 9개 있었지? 무기 부품도 하나 놨고. 쥐덫 놓으면 하나 두 개를 다 놔야지. 20개 저거 20개 모아야지 두 개를 놓을 수 있는데. 두 개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나마 식량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데. 왜냐면 얘 특기가 얘 쥐를 수학적으로 잡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잡기 때문에. 오! 물도 있네? 보석도 있고 술도 있네. 나 가지고 왔으니까 거 혹시 철톱으로 들어가는 곳은 좀 있어. 일단 여기다 다 모아놓고. 손잡이님 어서오세요. 아 초반에 조금만 잘했어도 진짜 초반에 조금만 잘했어도 실수만 안했어도 그거 실수 두 번이나 해가지고. 자 일단 붕대랑 한방량 일단 물열병 나무 세 토막. 이거 두 개 가지고 가고 싶은데.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. 부품들에 보석 기료. 아,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간다. 이제 조금 나아질 거야. 크로엘님 어서 오세요. 그 상처를 보자가 아니라 네 상처를 봐야 돼. 아 강탈하지 못했죠. 역시 빨리빨리 그 이걸 다 막아놔야 돼. 근데 붕대 빨리 한 번 더 하고. 매우 피곤한데. 자 감고 이제 다음에 되겠지? 애들이 다 슬픔이야. 아 얘만 슬픔이구나. 자 도끼 만들고 이거 부셔서 얘 목재를 얻고요. 잠깐만 기분이 더 있어야 되잖아. 쥐도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고기. 아 고기를 차라리 가져올걸. 근데 두 명이라 한 끼 먹는데 고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야채 하나를.
이걸로 목재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죠. 더 좋은 건 집에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좋아 좋아 좋아. 근데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왠지 겨울이 올 것 같은데? 어? 못 찾았다고? 뭘 가져왔대 또. 아니 또 뭘 가져오셨나? 이게 노인네 두 명 산다고 겁나 불쌍한지 겁나 많이 뭔가를 부탁하네. 아니 뭔가 갖다 주네. 어, 약이다. 약 두 개 있다. 그러면 이제 꼬마애들 와도 도와줄 수가 있어. 땡큐, 베리 감사.